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이사하러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여기 청주에 왔어요. 그런데 이사가 예년만큼 많이 없어요. 이사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이사 업체에다가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만 빌리더라고요. 5톤 차를 빌리고 사다리 차를 빌리고 포장을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이 짐을 실어요.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점점 이제 세분화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차만 빌리고 일은 본인 가족들이나 친구들 불러서 하고 이런 이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일하는 거안 좋아하고 뭐 견적 봐서 직원들 인건비 띄워주고 해봐야 어차피 남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 업체들이 예년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년에는 뭐차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5건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나눠 먹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많이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차만 빌리고 광고를 내서 차를 빌리더라고요.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이제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 빌려주고 또 사다리 차 빌리실 분들이 또 사다리 빌리고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아, 더 편해요. 더 빠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점점 짐은 작아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체에다 시키면 분명한 것은 견적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이사할 사람들이 많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좋은 현상 같아요. 견적 봐서 할것 같으면 제대로 받고, 아니면, 뭐, 알아서 짐 싸고, 짐 실으셔라. 나는 차만 빌려주겠다. 아, 요것도 좋고. 그래서 결론은, 익스프레스 업종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저 업체에서 하나 요청이 와가지고 왔는데 짐다 실은 것 같네요. 청주 우미린 아파트 왔는데. 예,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오늘 일 마치고 있다가 사우나나 갔다가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마시려고.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아마 이사 있을 거예요. 안녕.